형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연습하느라고. 밥은 좀 먹었어? 저요? 안 먹었는데 형 지금 먼저 드신 아니,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준욱이 먹이느라고 지금. 아. 근데 이거 아무리 연습용이지만 제가 잘리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살짝만 틀어줄게 내가. 아 너 참 손 많이 간다. 아니, 진짜 커졌어. 연습용이라도 제가 잘리는 거 같아. 본인이 몸이 커져서 앵글을 바꾸려나. 그럼 먹어 먹어 먹어. 어? 어디가, 야, 왜 그거 너한테 갔지, 고기가? 아니, 제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아빠, 저 고기 건드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너 알아 몰라.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아빠, 요거. 아빠 때문에 강제로 아까 했어요. 삼촌 강제니까 강제로 해야지. 아하, 그런가. 아, 난 귀를 의심했네. 양념 한 세 개만 더 해주세요. 강재 씨가 늦게 와서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아, 저 집은 이제 문 닫으면 되겠다. 제대로. 오. 1인 무심 먹는 거네, 1인 무심. 40배, 40배. 이때는 좀 말랐잖아. 말랐어. 1인 먹으니까 맨날 혼자 일 다 하고. 그 보니까 호영이 형이 안 나왔네요. 호영이 형 가운데 있잖아요. 준욱이에요. 아, 준욱이에요. 잘못했어요. 정우도 씨 아니네요. 아, 저렇게 셋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호영이는 굳이 뭐. 정우영 현재. 와, 이 뭐야. 양념장을 더 넣어요. 설탕 넣고. 대단하다. 맛있지, 오, 얇은 면. 맛있어, 저거. 저렇게 깔끔하게 드시지? 먹으니까 너 광대아주 있으세요? 너 광대삼촌 마음에 들었어? 광대아주 그 저번에 유튜브 찍먹으니까 맨날 혼자 일을 잘 하고 알고 있네. 역시 애들이 보는 애 진짜 그래. 정확해. 습관적 부시소 이거. 아니 아니 못만 내고.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겠지. 카메라가 꺼지면 광대 삼촌이 그런 삼촌이 아니야. 삼촌은 카메라에 나오는 거랑 똑같지 진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난 다 알 것 같아. 아, 아 여기 몰래 들어가네요. 어우. 안 잘라도 되는 거? 이거 진짜로 먹어도 돼? 와, 이제 냉면은 진짜. 고기 얹어서 먹어야 돼. 피를 속일 수가 없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잘 먹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 유튜버로서 자질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 나중에 본인이 원한다면 아버지랑 같이 한번 찍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긴 해. 그냥 유튜브 하면 부자 먹방으로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제작비 때문에 안 돼. 맞아, 맞아. 식비가 너무 나와. 진짜 잘 먹는다, 와. 준호이는 이제 빨리 먹고 저 학원 가야지. 나 안 들어갈 거야. 나 안 들어갈 거야. 따라갈 거야. 오빠 가요. 아빠 유튜브 광대삼촌이랑 유튜브 찍으러 갈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너 유튜브 찍게? 같이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멘트는 아빠가 다 하고 광대삼촌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는 뭐 하고? 나 먹고. 먹고. 아니, 근데 형 유튜브 인재로 대박인 것 같아. 이 멘트도 되게 좋고 일단 먹는 거 잘 먹고. 정호 형 시절이랑 심각하게 부끄러운데요? 제가 오늘 잘 케어하겠습니다. 네. 나왔구만. 에헤이. 아, 왜 싫어해요? 아니, 싫어해요. 형 셰프님은 그냥 싫어요? 아니, 좋아하는 형이에요. 보면 그냥 짜증나는, 나도 모르겠어, 이거. 아. 난 준욱이가 언제 아침마를 했지 했네. 준욱이 아니에요. 아니, 정우영 셰프예요, 이제는. 아, 너무 헷갈리네. 이거 옷으로 구분해야 되네. 닮았어, 진짜. 안녕하십니까? 강재 왔어? 형, 이런 데는 처음이어가지고. 일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아, 이쪽, 이쪽. 여기 어때? 괜찮지? 네. 밖에서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갇혀져 있잖아.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심해졌잖아요. 심해져가지고 지방을 이렇게 가서 촬영하기가 좀 힘들어져서 레이먼 형이랑 좀 친분도 있고 해서 빌려달라고 했죠. 위치가 너무 좋은데. 야, 쿠킹 스튜디오 마장동에 있어. 야, 역시. 야, 진짜 바로 나가는 마장동. 어, 진짜 야, 훌륭한 생각이다. 주둥이가 이거 알고 따라 붙은 것 같은데요? 마장동 냄새 맡았네. 냄새 잘 맡았네. 특별히 손님 한 명 더 있는데. 아, 왜 자꾸 불러? 형은 또 오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야, 뱀 나오고 뱀 나오고 있어. 부르면서 눈치 봐요. 근데 정우영 셰프가 지금 송은 셰프를 견제할 때가 아닌데. 아, 진짜 형보다 잘 먹어요, 일단. 먹는 거는 뭐 내가 그렇게 잘하고 싶진 않아. 요리만 잘하면 되지. 잘 먹고 요리도 잘할 것 같은데. 요리사야? 요리사야? 요리사보다 더 무서운 분이에요. 송은이 한번 지어갖고. 후계자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 저녁이네. 깜짝 놀란 거지. 일단 안심하네요. 지금 저희... 먹고 왔어? 네. 준혁이가 그렇게 잘 먹어? 예쁘게 먹어. 쟤 어떡해, 이제. 아유. 키가 나만 키가 비슷한 거 같아. 키 비슷해. 비슷하네. 닮았어. 키가 닮았어. 진짜 닮았다. 저. 올해 안에 무조건 능가한다. 예. 야, 여기는 어디야? 여기가 레이먼 킴 셰프님 이제 여기 유튜브 찍는 데인데. 대박이에요. 우와. 이 정도 아직 매운 것들은 느낌 있다. 우와. 우와. 오, 먹방도 하네. 면치기까지. 레이먼 킴한테 전화 한번 해봐. 아, 그 지금 아니 인사라도 한번 지금 홈쇼핑 하고 있대요. 아, 어? 어떻게든 연결 안 시키려고. 끝나고 일로 오라고 그래. 유튜브 우리 유튜브에도 잠깐 나오게. 나만 있으면 되지. 뭐 자꾸 부르려 그래. 그렇지. 경기하는 거야. 조용해도 남은 거 자기 전에 필이 생각나지 않아요? 야. 저거 초등학교 기학시험이면은 저거 빵점이야, 저거. 빵점. 이게 남은 건 있잖아, 남은 건.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오늘 뭐 하는 거야, 우리? 오늘 이제 저희가 여주, 평창, 보령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택배를 받았어요. 너희가 뭐. 아유, 하나 쳐먹어봐, 씨.